안녕하세요. 저는 기막과병원 각막센터 안과 전문의 김국영입니다. 안구건조증은 안과 의사들이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 진단과 치료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건조증 환자분들의 유병률을 살펴보게 되면 고령으로 갈수록 늘고 있으면 실제 한 65세 이상 환자분에서는 한 30% 이상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최근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건조증이란 질환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눈물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눈물은 크게 네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구 표면의 윤활 기능, 두 번째는 세척 기능,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눈 표면에서 어떤 눈 속으로 빛이 들어갈 때 매끄러운 표면을 유지시켜주는 광학적 질을 유지시켜주는 기능과 함께 마지막으로 눈의 어떤 영양분의 공급과 면역 기능의 작용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구 건조증이 발생을 한다면 이러한 눈물의 기능에 어떤 장애가 생기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기능에 반대되는 그런 상황들이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구건조증을 이해할 때는 눈물의 성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눈물은 크게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꺼풀, 윗눈꺼풀 외측에서 분비되는 수성층, 이것은 눈물의 대부분의 부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속눈썹 있는 마이봉샘에서 분비되는 기름, 즉 지방층입니다. 이것은 눈물의 증발을 억제하는 눈 앞에서 눈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세 번째로는 결막부에서 분비되는 점액층으로 이는 눈물의 안정성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눈물 성분이 균형이 깨질 때 모두 건조증이 발생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건조증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는 이 세 성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안구건조증은 절대로 쉬운 질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구건조증이 이제 최근에 개정된 정의가 있는데요. 안구건조증 자체를 다인자성, 다유인성 질환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눈물의 상태뿐만 아니라 눈꺼풀의 움직임, 주변 환경, 개인의 호르몬 상태, 혹은 동반된 내과 질환이나 기저질환, 복용약 이런 것들에 대해 모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은 실제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다양한 영상 매체에 노출이 돼 있고 과거와는 다른 대기 환경, 주변 환경에 좀 변화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쉽게 건조증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진단과 치료는 어려운 질환과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과정이 복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환자분들에게 건조증은 굉장히 위험하고 쉽게 진단받고 치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눈물 성분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각각 눈물 성분에 맞는 그 부족한 성분들을 복원하는 치료들, 그 다음에 건조증에 유발된 염증을 조절하는 약물들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고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또 사용법에 대해서 환자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교육을 시켜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인공눈물을 쓰게 되면 불편할 때 잠깐 쓰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 하나하나부터 환자분들에게 좀 보완을 해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주변 환경도 항상 좀 환기를 시켜주고 주변 환경에 가습을 좀 시켜준다거나 눈을 많이 쓸 때는 중간중간에 눈 휴식을 시켜준다든가 그런 식의 본인 관리도 좀 필요합니다. 안구건조증은 감기 치료하듯이 내 몸에서 뚝 떼버리듯이 떨쳐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치료를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환자분들과 함께 건조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올바른 대증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서 교육시키면서 유지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환자분의 증상을 경감시키고 생활 개선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